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깊이 새겨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내를 풍성히 맺어서 자신에게나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유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헌신이 우리가 말하는 헌신이 또 예배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년 첫 주에 그 내용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그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헌신의 내용인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자칫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 가운데서 바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몸이 드리는 거 하고 마음이 드리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오늘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또 어떤 같은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이것은 보이는 예배죠. 우리가 보이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건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모습은 모양은 예배인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다 이 말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만약에 거룩한 산 제사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이 말씀을 1절,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간에 3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생각을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열심히 내서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생각이 다른데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생각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제가 거룩한 산제에서 영적 예배해가지고 일로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영적 예배라.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여기는 이제 선한 게 또 더 보태졌죠. 위에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이 말이죠. 온전하신 뜻이라.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라고 해서 나오는데 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구약시대 때 제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사. 심지어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는 뭡니까? 희생시키는 거죠. Sacrifice. 그런데 주로 Sacrifice 한다는 말은 동물들을 희생시키는 게 뭡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사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신을 죽여야 된다.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할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산, 제사. 죽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는 영적 예배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나오는 대로 히브리 1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위에 말씀을 예, 위에 말씀한다는 것은 성경, 히브리서 10장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죠. 8절 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고, 여기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기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기 구분해 놨습니다. 제사와 예물, 제사 sacrifices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새로 나온 성경을 안 갖고 있으니까 뭔지 알고 읽으시는 것 보니까는 그게 offering, 예물을 드리는 거, 그거 offering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sacrifice and offerings,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드리는 거는 원치도 안 한다. 또 속죄제는 뭡니까? 번제함과 속죄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죠. 그 원치도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왜냐하면 그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것이 필요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약이 존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역할만 잘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하지 않냐고 구약에 일어난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원하시고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이단 문제도 조금 시작하기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종파들이, 저는 종파를 뭐 나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것이 다른가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 더 이상이건 필요 없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이 말. 왜 그걸 이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긴 하는데 플러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만 안 되고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된다. 보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잘 이해. 만약에 플러스 something 그러면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뭐 제가 단어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끝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대개는 다 같아. 내용은 다 같은데 끝이 조금 다른 거. 그 이단이라 그러죠. 전부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단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많은 종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썸씽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내 건 뭐 좀 보태야 된다. 그거는 진짜 복음은 아니란 말이죠. 내게 보태줘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여기 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첫 것은 뭡니까? 첫 언약이죠. 구약. 둘째 건 뭡니까? 신약. 새 언약. 예. 구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새 언약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이 뜻, 하나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게 우리가 거룩함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줬다는 말, 단번에 드렸다는 말은 쏟으리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시대 때 예배와 제사와 구분해서 하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는 어떻습니까? 매년 드려야 되죠. 매년 드리고 쏟으리고 매년 그거와 구분되어서 그거 이제 구약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몸을 드리심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저가 한 제물로 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제물 one sacrifice입니다. 위에는 sacrifices 항상 이제 복수로 나오는데 여기는 one sacrifice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 그 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히 온전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거룩하게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구원을 못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게 하셨다.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모한테서 애가 태어나면 뭐 좀 잔인한다고 해서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피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온전치 못한 게 있는데 성장해 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간다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 번은 거룩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 일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진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을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지만은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못 되었으면 오는 그 순간에 온전히 된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결코 내 삶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된 것을 잃어버린다.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 그러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으면 내 행위가 좀 어떻고 했나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여기 거룩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뭔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힘으로 노력으로 애써서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보면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완전치 못해도 앞으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과 잘 알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은 자꾸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해나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 계속적인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말씀. 기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이제 중생의 시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같은 내용이에요. 그 중생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내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 변화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말은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완전히 사람이 이제는 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새롭게 하심이 무엇인지는 이제 앞으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했는데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이 부어주사. 예.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면 와서 너희 속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마음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그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다 포함하게 있죠. 거룩하다는 말은 뭐 아름다운 것도 거룩하다는 마음속에 귀하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높고 높다는 것, 위대하다는 것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영생, 영생이죠. 우리의 소망. 영생에서 소망이 됐던 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소망. 그것이 어떻게 얻어진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왜냐하면 어렵지 못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못한 것은 죽음이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여기 산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그런데 이제 산제사라는 말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부터 조금 그 성경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냐. 여기 지금 뭡니까? 산제사라니까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다. 죽는 건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물론 다시 사셨지만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아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려 하시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 여기 보면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산 제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살게 하는 우리가 living sacrifice입니다. 죽는 게 아니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 헌신은 뭡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성경에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다. 헌신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한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거기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그게 헌신이 아니라 삶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났는데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씀하는 거죠. 다시 바꾸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하는 말씀.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간 때문에, 여기 우선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받는 것이 그냥 뭐 내 힘으로 그러면 잠깐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 그걸
변화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육체는 내 몸이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내용을 말하는 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변화를 받은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그다음 밑에 부분은 우리가 현세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은 여기 뭐 제가 뽑아놓은 말씀도 그렇지만 다 아시는 말씀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하도 이 요즘 세상에 믿음의 세계라 그러지만은 참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이제 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도 이제 막 어려운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기 전에 한 군데 먼저 보고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내용을 잘 아시는 게 있죠.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할 때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죄인이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 활성을 하는 그 모든 것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 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저 죄 짓는 사람하고 같지 않아서 저는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고 나는 죄인인데 나와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견제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진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인데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을 두고 바리새인과 죄인을 두고 근데 그 삶의 내용은 엄청난 차이죠. 죄인하고 그 바리새인하고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잘 지키는 종교생활을 잘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뭐합니까? 죄인이 더 어렵다 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밑에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나는 이런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잘 지키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못 지키면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 그렇죠? 내가 이런 거 다 하잖아. 나는 다 지키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날 보고 자, 그 사람처럼 참으로 어렵다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저런 소리를 해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 강단에 흘러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행위 많이 강조하죠. 근데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제 말하는 걸로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던 사람들 넘어진 사람 많이 봤죠. 우리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라도 되지 말라. 어째야 귀 안 전에 죽으느냐. 너는 이것을 잡고 저것을 넣지 마는 것이 이것을 잡고 저것을 뭐 넣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자기가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걸 강조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예.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서 18절에 너는 이것을 넣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않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깨끗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얘기죠. 그럴 때 그건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 이제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율법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법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아주 없는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벌써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그냥 없다가 아닙니다. 아주 없는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편 3절 말이죠. 다 지우치셈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으니까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 믿어요. 의인으로 해당되는 사람 없죠. 또 53편 3절 말이죠. 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3장 10절 12절 나오는 그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 나오는 말씀은 지금 여기 나오는 시편하고 지금 시편 13절하고 53절하고 그 다음 또 전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는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장 10절 말씀, 이게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3장 10절 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 내가 뭐 이렇게 행위를 해가지고 어려워진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한 가지도 미스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는 하나를 미스하면 다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온갖 일을 항상 어제 지키고 오늘 안 지키면 그것도 안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저주 안 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롭다, 내가 벌써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의롭다는 그 자체는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 은혜로.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율법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는 것. 예,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지키지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 말씀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 예, 이제 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비밀이 나타내졌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여기 안에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 이제 제가 조금 잠깐 얘기만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을 느낍니다. 봅니다. 또 사람이 다른 모습 보면서 또 우리가 만물이 다시금 바뀌어져서 새로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 그것은 성경의 역사죠. 성경에 다른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가 실제로 만물을 보면서 또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서 사람의 다른 모습 보이면서 다른 거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고 보이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잘 보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하도 세상이 이러니까 지상형 가운데 그리스도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찾아 형상을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보여요. 물론 내 자신 형상이든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보게 해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 기도 계속 해요. 그 다음에 또 영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그랬는데, 이 모든 이게 악하고 더럽고 뭐 이런 거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안 보이죠.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맞죠. 그렇죠? 또 물건 만들어진 것이 나한테 유익되든 안 되든 간에 누가 만들었다 할 때는 성령의 역사로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만들었으니까 보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을 봐야 되겠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이 싹 그냥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답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우리가 창세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고 보기 좋았다 그랬죠. 보기 좋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바뀌어 버렸죠. 아담 하와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 아름다운 세계가 이제는 추한 모습으로 바뀐 거죠.
이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대해지는 모든 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추하고 더럽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두움이 빛으로, 추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지으니까 내 모습도 보여 잘 생겼어요. 땅 분들도 보여 다 잘 생겨서 다 아름다워요. 이게 추한 모습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지니까 이제는 아 이제 예수님 좀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통은 아무리 잘하다 하나 잘못하면 그만큼 추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게 다 추하게 다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딱 되어지니까 그러면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것이 영원히 보존이 된다는 말씀.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전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때도록 전해준 것은 저희도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